3번입니다. 자, science can only tell us how the world appears to us 얘기합니다. 주어는 science고요. 동사는 can tell까지고요. only는 부사니까 괄호 치시면 되고 us는 간접 목적어고요. how부터 us까지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물론 not으로 뒤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 있긴 한데요. 일단은 과학은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주어 잡고 동사 잡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잡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잡는 이 구조를 보통 사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 내가 들은 사람은 알 건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을로 해석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뭐 접속사 단어 이용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하나의 덩어리째로 명사절로 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요, 간접 목적어에게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독립적인지 우리의 관찰에서, 우리의 관찰,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찰에서 독립적인지. 그럼 여기서 is 가리키는 of 옆에 is은 뭐 얘기하는 거야? 뭘 관찰하는 거야? 뭘 관찰하는 거야? 그렇지, the world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독립적인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줄 수 있고, and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therefore 네 번째고요. 따라서 right now 지금 당장은 will always elude scien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과학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hen you look into space, 여러분들이 어떤 우주를 들여다보게 될 때 you are looking into an ancient past 하니까 고대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무슨 소리 하냐고 봅시다. Some of the stars, 이 별들의 일부는요, 이미 long dead,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들을 봅니다. 왜요? Because of their traveling light, 그러니까 그것들의 움직이는 빛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별은 죽어져 있지만은요, 그 움직이는 거에는 계속 흔적이 남거든요. 그 흔적이 일종의 빛이 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Let's say 합니다. Let's say란 표현이 무슨 뜻이야? 말해보자. 자, 일단 직역으로 하나 말하면은 당연히 말해보자 이런 거겠죠. 일단 let's say 다음에 대시 일단 나오면은 이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근데 이런 표현 말고도요, imagine이라고 하는 단어나, 아 방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suppose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한번 무엇을 가정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정해보자, 아니면 무엇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이 글에서 약간 예시의 느낌이 강해요. 아시겠죠? 어떤 말을 주장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We are on one of those stars situated roughly 6 million light years away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내가 얘기했죠.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들어가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있다. 있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별들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situated는 끊어주세요. 앞에 이렇게 끊으시면 놓여진 이런 말이에요. 놓여진. 이게 약간 located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놓여진 어디에? 대략 6천만 light years, 광년, 6천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진 그러한 별들 중에 하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그냥 상상만 하자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현실로는 지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had a really awesome telescope, 그래서 우리가 정말 뛰어난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향하는? pointed at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를 향하는, 지구에 이렇게 조준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자 물어볼게요. 이 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그 6천만 년 떨어진 그 별에 있어요? 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we would see, would see 동그라미입니다. 가정법이죠. head, 바로 위에 head 있죠. 그 다음에 뒤에 would see, 요거 조동사 과거에다가 동사원형, 자 요거. 그래서 우리는요, 뭐를 볼 것이다?
The dinosaurs walking around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공룡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6천만 년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면은 이게 지구로 치면은 6천만 년 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상황에서는 이때 당시 지구에는 공룡이 살았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떨어진 상황을 우리가 망원경에서 보게 되면 지구에는 공룡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the end of the universe. 우주의 끝은요. is probably 아마도 so old라고 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that if we had that telescope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we might be 갑니다. might be 또 동그라미 쳐주세요. 헤드 또 같은 얘기예요. 이번에는 우드가 아니라 마이트이기 때문에 약간 추측상으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볼지도 몰라요. able to see. 그러니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작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끝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본다면 그 정말 최첨단의 망원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 지구의 시작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자, besides 네모칩니다. 아, besides 아니고 그 끝까지 치세요. 이 things까지요. 자, besides가 여기서 뜻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외하고. 뭐? 뭐라고? 제외하고. 미친놈. 아닌데요? 비슷하잖아요. 대신 쓸거 말씀드릴게요. In addition. 2까지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뭐뭐와 더하여 뭐 이런 얘기예요. besides는요 잘 들으세요. besides는 중간에 콤마가 바로 들어가게 이거 S입니다. 중간 콤마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 혼자 단독으로 쓰게 되면 그냥 게다가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뒤에 명사까지 같이 꾸며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even 심지어는 the immediate object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직접적인 어떤 물건들도 are 뭐뭐뭐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뒤에 넘어가면 there is still a time lag 하니까 lag 하는 거는 지체란 뜻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렉 걸린다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의 지체가 있다라는 거죠. for the reflection of light 빛의 반사가 To reach our eyes, 우리의 눈에 도달하게 해주는 결국 뭐가 된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과거랑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그래서 all after images, 그러니까 after image가 무슨 뜻이냐면 잔상이야, 잔상.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뭐 저기 뭐야 갑작스럽게 어떤 빛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사라지게 되면 뭔가 뭐 구부구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very sensation our body feels 합니다. our body feels 괄호 치시고요. 우리의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은 has 동사 체크하세요. has to wait for the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들이 to be carried to the brain. 뇌에 전달이 되게끔 뭐 해야 된다? wait for.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자, 18페이지는 내용 좀 쉽습니다. 자, for many centuries European science. 자, 수세기 동안에 유럽의 과학과 그 다음에 knowledge in general, 일반적인 지식은 was recorded in Latin 갑니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어떤 라틴어냐 해가지고 짝대기로 부가 설명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언어인데 that 괄호칩니다. No one spoke any longer 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거 had to be learned in schools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라틴어는 일단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요즘 라틴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려고 하지는 않죠. 맞죠? 뭐 라틴어 계통의 과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제 외국어로 뭘 많이 씁니까? 영어. 맞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very few individuals, probably less than 1% had the means to study Latin enough to read books in that language and therefore to participate in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times 합니다. 자, 일단 해석할 때요. 7번 봐. 앞에 주어가 few로 나왔어. 만약 내가 few 다음에 student라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live in 서울 해볼게요. 해석 어떻게 돼요? 서울상 학생 거의 없다. 뭐라고? 서울상 학생 거의 없다. 어, 서울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서울에 대부분 안 산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few가 무조건 앞에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부정이에요. 알겠죠? 그럴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제 인디비주얼은 내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사람들, 특별히 1%도 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had the means 합니다.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대요. to study Latin, 라틴어를 공부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뭐 할 거? enough to read books in their language. 그 언어를 가지고 책을 읽을 정도로 충분히 라틴어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to participate는 앞에 있는 enough랑 지금 병렬 구조인데, 자,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times 하니까 이 times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지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충분히 라틴어를 공부하는 수단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 당시에 라틴어를 사람들이 많이 공부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게다가 내 모습입니다. 물어볼 게다가 또 few people had access to books, 콤마 찍고 which were handwritten, scarce and expensive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handwritten이란 말은 손으로 쓰인 거, 그 다음에 scarce는 희귀한 거, expensive는 뭐야? 비싼 거. 그러니까 손으로 쓰여지고 그게 희귀하고 그 다음에 비싼 그런 책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와 친했습니까? 안 친했습니까? 안 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he great explosion of scientific creativity in Europe. 자, 엄청난 폭발, 뭐 과학적인 창조성, 즉 유럽에서의 과학적인 창조성의 어떤 폭발은 was certainly helped by the sudden spread of information 합니다. 정보의 갑작스런 확산에 의해서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가져다 오게 된? brought about by Gutenberg's use of movable type in printing 합니다. Gutenberg 누구야? 독일 사람. 아니 당연히 독일 사람이지. 뭐 한 사람이야? 구텐베르크가. 미안. 와? 미안? 구텐베르크. 아, 구텐베르크 누군지 몰라요? 구텐베르크 미안. 치즈 만든 사람. 알긴 안 사람. 와. 구텐베르크는 아니야. 저런 덴마크 MC도 잘못 동기 뭐라고? 활자. 그렇지, 활자 인생. 오. 어. 역시 뭔가... 저 감탄하는 저 표정 봐가지고 아, 이제 생각난 거죠? 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게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던 게 그거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시대에 그 뭔가요? 그거 목판 만든 그 팔만대장경인가요? 아니면 직지심체 요절인가요? 아니면 상정고금 예문인가요? 아무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인쇄술을 만들었는데 그게 구텐베르크보다 더 빨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냥 고려시대 때 결국은 내가 지금 국뽕에 취했구나. 자, 어쨌든 아, 쌤 역사도 잘했습니다. 네. 갑자기 떠올랐어. 연산군? 나는 갑자기 왜 갑자기 연산군이에요, 아, 형? 내가. 그래서 갑자기 뭐? 와, 진짜 짜증 나. 진짜 짜증 나.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만해 임마. 자, 아 웨딩쿨이라고. 자, 계속할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아,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사용에 의해서 가져다 오게 된 정보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movable type 하면 이게 이동 가능한 형태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인쇄에 있어서. 이런 거에 의해서 확산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 다음 and,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또 by가 나옵니다. By the elimination of everyday language 해가지고 모든 언어의 합법적 인정에 의해서도 이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니까 콤마 찍고 위치 들어가서 급속하게 대체했던 거예요. 라틴어를 뭘로? As the medium of discourse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담화의 수단으로서 라틴어를 빠르게 대체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씨 갑자기 역사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르네. 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글 같은 거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 명만.
양반, 그렇지. 양반, 학자, 상위층 계급 이런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백성은 글이란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떤 뭐 관리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 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뭐 현상수백해가지고 뭐 정수현 얼굴을 또 붙였어. 이러면은 뭐 뭐라고 그런 뜻 쓰여져 있는데 대부분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걸 본 세종대왕이 뭐랬겠습니까? 남한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사마디 아니냐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 어여삐가 이거 불쌍히 여겨 뭐 뭐를 만드노니 했잖아. 그 얘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라틴어는요 위에 있는 지식인 아까 베리퓨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귀족 계층이나 아니면 왕실 계층만 라틴어를 알았겠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몰랐잖아. 근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딱 만들게 되면서 종이가 나오게 되고 글자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라틴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물론 의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라틴어가 뭐가 돼요? 일종의 대화 능력으로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유럽에서는요, it became much easier, 훨씬 더 쉬웠대요, to make a creative contribution 갑니다. 창의적인 어떤 기여를 만들어내는 게 쉬웠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not necessary, 필수적으로 뭐가 아니라, because more creative individuals were born than that in previous centuries. 단순하게 뭐가 아니라, 더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전의 세기보다도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Because social support,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원, 사회적인 지원이 다시 할게요. 이전 세기보다도 좀 더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태어났거나 사회적인 지원이 became more favorable, 좀 더 호의적이었던 게 아니라 but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우리 그 본문 중에 무슨 부분이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나데이 법이죠. 나데이 법인데 지금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처음에 because 하나 썼고 주어 동사 하나 썼고 all 하나 잡아서 다시 또 because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a라 잡고 얘를 a'라 합시다. 그러니까 a 또는 a'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a 또는 a'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b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결국 B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지원이 좀 더 호의적이었다?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누가 많이 해야 정상입니까? 이 시대로 따지면. 그렇지. 위에 있는 집단이 사회적인 호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종대왕처럼 이 불쌍히 여겨 뭐 플레이셔도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들이 글을 쉽게 만들어가지고 자 인쇄 찍었으니까 야 백성들 이들 봐!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뭐냐? 백성들이 그만큼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확산이 되면 많이 접근이 가능해지잖아요. 계속 뿌려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답은 뭐밖에 안 되냐? 2번밖에 안 돼요. 개소리 찾아볼게요. 1번 The number of rich people increased. 부자들의 수가 증가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그 앞에 있는 because하고 서로 짝이 안 맞아요. 그 다음 3번 People were able to learn Latin more easily. 사람들이 라틴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거든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4번 교육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줬다. 위에서 한 번도 그 소리 안 나왔어. 그 다음 5번 새로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위에서 언급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빈칸 문제 있잖아요. 잠깐 내가 내신 대비 말고 모의고사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지금 등급들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꽤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요 2등급이나 3등급에서 노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빈칸 문제예요. 아 사실 물론 1등급도 제일 많이 틀린 게 빈칸이에요. 물론 빈칸 다음으로 어려운 거 뭐 골라라 하면 순서를 제일 많이 틀리긴 하죠. 듣기 틀리면 진짜 문제고요. 오 나 이거 틀려. 한 개 틀렸네. 아 미친놈들 그 집중 안 한 거겠지 이 자식들아. 실컷 막 룰 떠들다가 자 1번 대화한테 그걸 룰 갑자기 이거 되는 거지. 뭐 캤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띵동 뭐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1번 틀리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은요 얘는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읽다 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개소리 아닌 것들은 다 꺼버리면 돼요. 꺼버리는데 얘는 이렇지만은 빈칸이 위에 있으면은
다 읽어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나중에 내신 대비 끝나고 나서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요령들을 조금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천승민아, 네? 너 몇 등급 나오냐? 저 3등급 나왔어요. 야, 평균 씨, 3등급입니까? 잘한다. 가끔 4도 찍습니까? 1학년 때 2, 3 찍다가 이야, 맞는다. 올 때는 3을 안 치고 4고 쳤다고요? 3호를 안 쳤어요. 3호를 안 쳤다고? 3호를 안 쳤다고요? 3호를 모의고사 안 쳤어요. 왜요? 아파서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만해 임마. 뭘 엄살이야. 뭘 엄살. 개뿔이 엄살. 근데 그거는, 네, 그거는 말 넘긴 말씀드린데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모의고사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충 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강조해서 얘기할 것 같은 거는, 이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전 한 최소 최대 일주일 아니면 최소 3일 정도는요, 자기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픈 것도 사실은요, 자기 관리를 뭐 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아픈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일 강한 게 뭐냐면은, 시험 전날 축구하거나 농구하고 다쳤을 때. 그거는 진짜로 머릿속에 신경 써야 될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공부까지 해야 돼. 그럼 머리 스트레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알겠죠? 네? 네. 아우스 영어로 닥쳐! 자, 계속하겠습니다. 35번 뭘 다 하겠나 싶다던데. 다 해요.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5번 순서 문제인데, 요거는 내가 순서 스킬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답대로 그냥 쭉 내려갈게요. 답대로 쭉 내려가서 그 포인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calling your pants blue jeans almost seemed 동그라미입니다. redundant. redundant란 말은 잉여의 또는 뭐 중복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바지를 청바지라고 부르는 것은, 몇 가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seems가 동사예요. 보인다.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왜? because 세모 잡으면 practically,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데님, 근데 데님은 그냥 데님입니다. 자, 모든 데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굳이 청바지에다가 블루라는 말을 넣는다 하는 건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while jeans are probably the most versatile pants라고 해서 versatile, 활용도 높은 이런 뜻인데, 자, 청바지가 아마도 가장 활용도 높은 바지인 반면, 어디에서? in your wardrobe라고 해서 당신의 옷장 속에, 그러니까 옷장 속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바지인 반면, blue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isn't a particularly neutral color 해서 특별히 중립적인 색깔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립적인 색깔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제공이 돼야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블루가 형용사로 쓰이는 무슨 뜻이에요? 파라니까 하지 말고 푸른. 그렇지, 우울한. 아, 노래들 빅뱅의 노래 중에도 블루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아, 옛날 노래처럼 들려요 이제? 마블 오프닝 속. 마블 오프닝 송이요? 무슨 조약돌 갖고 오프닝 송이 뭐 하려고? 와우. 그러니까 그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우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루를, 블루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만드는 음악 장르가 블루스라는 게 있어요. 와우. 아, 그럼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 몰라요? 블루스. 아, 옛날에는 이 음악, 이런 음악 장르가 별로 그래 좋은 음악 장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약간 조금 뭐 잘생긴 남자애들이 뭐 제비처럼 해가지고 부유한 사모님, 시아모님, 제비 한 마리 몰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음악들이 대부분 블루스였는데, 에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B번 가볼게요. Ever wonder, 자, 궁금해요. Why it's the most commonly used hue 갑니다. 그것이 그러면 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색상이었느냐.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킨 건 뭡니까? 데님. 블루죠. 네, 블루요. 색상을 얘기했는데 데님이 왜 나와요 거기서? 인정. 나쁜 놈.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was the chosen color 합니다. 선택된 색깔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 For denim을 위해서.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chemical properties of blue dye 하니까 blue dye 파란색 염료의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dye들은요. 대부분의 염색 대부분의 색소들은요. will permit fabric 합니다. permit 무슨 뜻이야? 아 있네요. 젠장. 자, 그 섬유에 스며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in hot temperature. 그래서 뜨거운 온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콤마 찍고 메이킹은 뭐뭐 하면서죠? 만들어 주면서 뭐를 그 색깔을 스틱하게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 여기서 스틱 무슨 뜻이에요? 고수. 야, 얘들 너무 많이 갔다 야. 야, 우리 상식적으로 스틱은 무슨 뜻입니까? 짝대기. 그래, 명사로 짝대기잖아. 짝대기. 명사로 짝대기인데요. 어떤 짝대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짝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쿠키랑 에너지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다져 있는 상태를 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설마 쿠키는 한 사람 없지? 학교에 대 마약과 있고. 아 그래? 아, 여기. 예. 자 우리 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쭉 보면은 명사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막대기가 되죠. 근데 형용사로 들어 아 명사에서 이 명사 스틱에서 얘기하는 건데 또 다른 명사로 뭐가 있냐면은 끈적거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형용사로 바뀌어가지고. 스티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끈끈한 또는 끈적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왜 껌 씹고 난 다음에 껌 손바닥에 붙이면 약간 끈적끈적거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달라붙다. 아까 누가 지금 뭐 고수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플러스로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투는 바로 전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역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이게 뭐뭐를 고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고수하다 하면은 stick to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랑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adhere to라든지 아니면은 hang on to라든지 아니면은 cling t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뭐 매달리다, 뭐 달라붙다 뭐 이런 말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동사로 쓰이는 stick에다가 er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판박이가 되는 거죠. 스티커. 아시겠죠? 야, 니들 중학교 때 얘기했어 이 자식아. 언제 들어보고 10년 넘었어요. 나 끊어. 김모지? 자, 뜬금없이 뜬금없이 김무치하고는 에이씨 헛방이나 쳐먹었지. 자, 그래서 making the color stick 요거는 별표 쳐주세요. 어법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making이 사역동사거든요. 그래서 stick은 동사로 달라붙게 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는 to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stick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막대기로 만든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럼 형용사입니까? 아니요, 동사 원형이요. 그래요. 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A번에 the natural indigo입니다. 자, 그러한 자연적인 자, 그러한 자연적인 자, 자연적인 그러한 인디고 남색의 염료 유즈 앞에 끊으세요.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최초의 청바지에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천연 남색의 염료는 on the other hand니까 네모 쳐 주시고요. 이거 반면에죠. 반면에 would stick only to the outside of the dress 해서 그 실의 외부 부분에만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색의 염료 데님이 is washed 씻겨 내려가게 될 때 미세한 양의 그러한 염료들이 get washed away 씻겨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the thread 그 실이 그것들과 함께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미 가리킨 게 뭐예요? 염료.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tiny amounts of that dye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he more denim was washed 그래서 the more denim 그 데님이 더 많이 씻기지면 씻겨질수록 the softer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래서 it would get 합니다. 그것은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얘기해요. eventually 네모치고 결과적으로 achieving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취하면서 뭐를 that were in 그렇게 헤어진 거 아니 빨빨한 거 말고
딸 가졌다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다음에 made just for me feeling 해 가지고 누구를 위한 거?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성취하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you probably get with your favorite jeans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청바지와 함께 아마도 얻게 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느낌을 성취하면서 뭐 한다? 더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that softness, 그런 부드러움은요, made jeans 갑니다. 이런 청바지들을 the trousers of choice for laborers, 그래서 laborers,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바지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색깔이 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부드러워지니까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지는 거죠. 옷 입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로 뭘 많이 입어요? 파란색 청바지를 많이 입죠. 그래서 나온 말이 블루 워커. 아, 블루 칼라. 아, 그거 얘기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뽀빠이 바지처럼 입고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공 하는 거 있잖아. 대다수 흑형이 좀 많죠. 흑형? 아, 미안해, 노려보지 마. 아, 나 순간 나 쫄았다 지금. 깜짝 놀랐어.